C01, C61, C53, C23, C27 컬러를 이용한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베이스 젤 바른 상태에서 큐어 한 상태고요. 저희 C61 컬러를 원굿 할게요. 큐 할게요. 큐어 되시고 투코 할게요. 큐어를 다 하신 후에요. C01 컬러를 소량만 묻혀가지고요.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나도록 붓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실게요. 소량만 해도 되니까 좀 많이 덜으셨다 싶으시면 타월에 닦아주면서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셨고요. 큐어할게요. 저는 약간 명암 느낌을 주려고요. C23 컬러를 팔레트에 덜고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문데 그냥 살짝 주시고 싶은 곳에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되셨고요. 30초 큐어 할게요. 큐어를 다 하시고 난 뒤에 스티커를 이용해서 약간 사선으로 붙여주실게요. 스티커로 붙이셔도 되고요. 테두리 뭐 라인을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파츠나 그런 걸 이용하셔서 붙여주셔도 돼요. 다 되셨고 탑젤 발라서 마무리 할게요. 네, 큐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C53 형광 컬러를 원콧 할게요. 원콧 하시고 큐어 하시고 투코까지 할게요. 투콧을 하신 다음에요. C27 컬러를 팔레트에 덜고요. C27 컬러를 이용해서 꽃을 그려줄 거예요. 또 약간 빈티지에 맞게요.
좀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시고 아, 큐할게요. 끝나셨으면요,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서요, 꽃잎 안쪽 부분을 채워주실게요. 가볍게 터치하듯이 살짝살짝 해주실게요. 채워주시고 큐어할게요. 이렇게 되셨고요. 탑젤로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상 NCJ 젤을 이용한 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